네, 반갑습니다. 금태산 작초의 박주호입니다. 11월 12일. 그래, 지금 뭐, 다풍이 다 하시고, 나귀도 우수수 떨어집니다. 근데, 아직까지 이 가시가 없는 이런 구지뽕나무 열매는, 이 서리가 맞아도 이렇게 달렸습니다. 야, 이거 산중에 바로 보물입니다, 보물. 아, 이 어떤 약초와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물입니다. 서리를 몇 번 맞아도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 구지뽕나무 열매. 이것은 뭐, 기성기간에도 조심하나, 그리고 췌장암 초기, 한국에, 오대암, 성인 오대암, 유방암, 폐암, 간암, 위암, 대장암, 있는데, 그쪽에도 다 들어가고 예전부터 이었다. 암에 사용했던 그 나무고 열매입니다. 현대의학이 빠져나지 않은 시절에는 이 구지뽕나무 열매와 나무 가지고 이렇게 다 약을 다 하면 이렇게 암을 낫게 하고 그렇게 민간요법으로 해왔습니다. 이 그냥 이는 독성도 없고 식품이 식품. 그냥 막 물처럼 차처럼 뭐 과일 음료처럼 그렇게 자시면 됩니다. 이건 한약이 아닙니다. 이건. 아, 얼추 한 배낭 정도 되겠습니다. 예, 열심히 채취해서 꼭 필요하신 분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